날 독살하려고? 아니야, 따뜻한 우유야. 눈사람 될 것 같다며 따뜻한 우유 마시고 몸 좀 녹이라고. 우후, 고마워. 근데 너 방금 원한 어쩌고 했잖아. 원한을 잊었다면 네가 춥든 말든 신경 안 썼을 거야. 복수도 하기 전에 네가 눈사람 돼버리면 복수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꼬맹이, 죽지 마. 야! 역시 넌 이상해. 갚아야 할 빚을 갚은 것뿐이니 고마워할 필요 없어. 자, 이제 몬드로 돌아가자. 예의에 대한 훈련은 다 끝났어. 마지막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디어 헌터의 사라 씨에게 가보자. 그리고 명예기사, 안녕. 에이, 또 만났네, 엠바. 우린 정말 인연이 깊은가 봐. 성밖에서 돌아오던 길에 배 좀 채울까 해서 디어헌터로 왔지. 이렇게 만났으니까 같이 먹자. 좋아, 너랑 같이 밥 먹은 지도 오래된 것 같네. 자, 너희도 앉아. 숙부를 어떻게 만날 건진 먹으면서 얘기해보자. 어떤 음식을 추가해드릴까요? 전 숙부가 좋아하는 야채 절인 바비큐 주세요. 죄송하지만 포장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 시간이 좀 걸리니 잠시 후 카운터로 와서 받아가시면 돼요. 잠시만요. 이 만족 샐러드는 엠버가 아까 시킨 건가요? 아니요. 엠버 씨가 채소류를 시키지 않으셨길래 제가 풍미 좀 돋으시라고 조금 내와봤어요. 주문한 적이 없는 음식을 내오시다니. 이것도 기억해둘 만한 원한이라고? 새삼스레 뭘 그래요. 전 원래 나쁜 사람이잖아요. 네네, 천천히 담소 나누세요. 전 야채 절인 바비큐 준비하러 가볼게요. 사라씨, 이 빚은 내가 꼭 갚고야 말 거예요. 근데 숙부를 만난다며 왜 야채 절인 바비큐를 고른 거야? 이 음식은 처음 들어봐. 이건 디어 헌터의 히든 메뉴라서 숙부같이 나이 든 손님들만 알고 있는 요리야. 옛 귀족의 맛이라고 할 수 있지. 야채 절임은 신맛이 강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래서 아무도 주문하지 않게 된 거고. 유라가 한번 먹어보라고 줬는데 삼킬 수가 없었다니까. 그 후로 난 그걸 복수 바비큐라고 불러. 그렇게까지 못 먹을 줄은 몰랐지. 그래도 본의 아니게 복수한 것 같아 기분은 좋았어. 당연하지. 몬드성에서 이 정도로 원한을 살 만한 소녀는 몇 안 될걸? 평소에 장난치는 건 상관없지만 명예기사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오해한다고. 유라는 평소에 원한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그건 사실 유라의 생활 방식일 뿐이야. 실제로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너 정말 미운 말만 골라하는구나. 이제 알겠다. 유라는 사실 성격이 단순한 좋은 사람이구나. 호의를 표현하고 싶은 거라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 꼬맹이. 너 나처럼 죄인 취급을 받아본 적 없지? 응, 그건 그렇지.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넌 모를 거야. 난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좋은 사람이 될 생각도 없지만. 됐고, 심각한 이야기 하지 말자. 농담이었어. 빨리 밥 먹자. 이러다 음식이 다 식겠어. 아, 너무 배불러. 내가 사라한테 가서 계산하고 올게. 됐어. 모라는 내가 접시 밑에 놔뒀어. 계산하러 가면 사라는 분명히 음식값을 받지 않으려고 할 테니까. 내 복수 기술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이럼 사라가 꼼짝없이 당하겠지? 이제 너희들은 우리 숙부를 직접 만나봐. 숙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보통 샘물마을 근처 산 위에 작은 야영지에 있어. 어?
너 우리랑 같이 가는 거 아니었어? 그건... 조금 불편해. 내가 없어야 너희가 더 편할 거야. 참, 사라한테 포장된 음식 받아가는 거 잊지 말고. 난 야외에서 계속 조사를 진행해야겠어. 다음에 또 보자. 기회가 된다면 또 만나자. 너희를 만나 너무 재밌었어. 야채 절인 바비큐, 그리고 만약 유라가 여러분에게 뭔가 이상한 말을 했다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유라... 사실 아까... 근데 방금... 로렌스라는 성이 몬드 사람들에게 너무 무겁기 때문. 이 성씨라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은 로렌스만 보고 유라는 보지 못하죠. 유라는 뭘 하고 싶어 하든 죄가 됐고 뭐라든 무의미... 그럼 왜 너는 유라를 달리 보... 유라가 페보니우스 기사단에 들어가는 일로 몬드에 큰 혼란이 있었기 때문. 많은 사람들이 탄원서를 쓰며 유라의 기사단 입단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또 로렌스 가문 사람들도 기사단 본부 앞으로 몰려와 난동을 부리며 유라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어. 우와... 맞아요. 그때 유라가 얼마나 큰 결심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 다행히도 대단장 바르카와 기사단의 다른 사람들의 태도가 단호해서 이런 갈등들을 억누를 수 있었지만, 보통 사람들 눈에 유라는 기사단의 오점이고 로렌스 가문 사람들 눈에 유라는 가문의 불행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기사가 해야 할 일을 하며 사람들을 도왔죠. 즉, 전 유라 같은 사람은 이해와 관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아주 조금이나마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하죠. 전 언젠가 꼭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일이 다 끝난 후에 우리 다시 유라를 찾아가서 얘기... 그럼 정말 다행이고, 유라는 내색하지 않아도 무척 기뻐할 거야. 조심히 가시고 다음에 또 오세요. 병립천인 경천동지. 이것도 귀족의 예의 중 하나일까? 또 너희들이냐? 날 좀 귀찮게 하지 말고 내버려 둘 순 없나? 외람된 말씀이라. 재밌군. 아주 적절한 단어였어. 좋아. 나도 마음이 편협한 사람은 아니니 과거의 사소한 잘못들은 더는 묻지 않겠어. 우와, 저 고고한 자태라니. 넌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이었군. 찬란한 빛이란 오늘날까지 이어온 온 귀족. 표현이 아주 좋군. 내 의도는 너의 겸손한 품성을 떠보려던 것이었다. 역시 넌 내 뜻을 깨우친 것 같구나. 떠보는 거였다고? 뭐야 그게? 예의 부분은 합격이야.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예의 바르고 고상한 단어를 골라 문장을 만드는 것을 어디서 배운 거지? 좋군. 총명함은 더할 나위 없고 몬드의 천민들에 비하면 아주 걸출한 인재야. 귀족 출신이었다면 앞길이... 아, 참! 그리고 선물을... 아... 약소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응? 이건 야채절임... 허세가 아니라 이건 정말 공을 들였군. 요즘 젊은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다 해낸단 말이야. 이거 간만인데 잘 됐구나. 아니, 내 말은 이왕 식사 시간이니 사양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아, 맛있군. 예전의 맛 그대로야. 특히 이 산미는, 이게 바로 귀족만이 이해할 수 있는 즐거움이지. 우와, 저렇게 말하니까 나까지 맛이 궁금해지잖아. 좋아, 너희들의 진정성은 충분히 알았다. 이렇게 간절하다면 분명히 부탁이 있어서 왔겠지. 그것까지 알아?
이건 원래 우리 가문의 기밀인데. 좋아. 이렇게 예의 차릴 줄 아는 걸 보니 넌 미래가 기대되는 인재 같군. 널 믿고 싶어. 그럼 날 따라와. 우린 마침 지금 더 많은 조력자가 필요하거든. 먼 곳에서 온 우리의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지. 그들은 로렌스 가문의 영광을 되찾는 걸 도와줄 거야. 예의 바르다는 이유로 우리를 완전히 믿는다고? 됐어. 어서 따라와. 곧 모든 걸 다 알게 될 거야. 그가 말하는 게 설마 오인단은 아니겠지? 만약 오인단이라면 곤란한데. 난 널 믿어. 이건 운명이야. 응? 갑자기 가면은 왜 쓰는 거지? 맞아.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몬드 땅에선 우리의 지위가 그들보다 확실히 그들에게 쉽게 얼굴을 보여선 안 되지. 네 반응이 빨라서 다행이야. 들키는 줄 알았어. 그럼 계속 가지. 그들에겐 널 내 손님이라고 소개하마. 조금 있으면 너희도 만나게 될 거야. 우리에겐 조력자가 아주 많거든. 얼마 전에 페보니우스 기사단이 이곳을 쓸어버렸다고 들었는데 몬드 주변에 여기처럼 은밀하고 넓은 곳은 없을 거야. 다 낡아빠져서 귀족의 품격과는 안 어울리지만 좀 참는 수밖에. 근데 우리 좀 빨리 걸으면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귀족은 언제나 우아한 자태를 유지해야 해. 덤벙거리는 건 채통에 서지 않아. 역시 우인단이네. 역시? 우인단은 성 안에서 자주 보이잖아. 그러니까 엄청 강하겠지? 외부에서 온 야만인들일 뿐 무력은 있지만 교양이 부족해. 하지만 거래 상대로선 이득인 셈이지. 잠깐, 이 사람들은 누구지? 알려줄 의무는 없을 텐데 내가 데려왔으니 당연히 손님이지. 내 손님한테 무례한 짓을 했다간 로렌스가... 하지만 이 일은 기밀 중에 기밀이니 신중해서 나쁠 건 없지. 지금 감히 내 앞에서 귀족의 행동을 지적하는 건가? 잔말 말고 길을 비켜라. 거만하기만 하고 아무 능력도 없... 알았어, 알았어. 빨리 들어와. 귀족의 체면 있게 쓸만한걸? 그럼, 이게 바로 명성의 힘이지. 예전 같았으면 감히 귀족한테 저런 무례한 말투로 말을 못했을 텐데. 우리 귀족은 눈짓만으로도 사람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거든. 그런 영광도 결국 나한테 돌아오게 될 거야.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자는 누구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내 새 동맹이야. 로렌스의 이름으로 맹세할 테니 믿어도 돼. 우리 계획은 기밀이라. 게다가 최근 기사단에 들어간 한 이방인이 뭐... 그럴 리 없어. 이 친구는 옛 귀족의 예절을 잘 알고 있으니 나도 존중과 신뢰로 대할 필요가 있다네. 기사단 사람은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으니 절대 이렇게 완벽하게 습득할 리 없어. 그럼 이 녀석은... 내가 뭐! 됐다. 내 말도 안 믿는 건가? 니놈들이 몬드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게 로렌스 가문의 지원이 없었다면 진작 기사단한테 쫓겨났을 것들이 당장 내 친구한테 무례를 범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알았어, 알았다고. 당신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약속한 몬드성 방위 도면은 갖고 왔나? 시작부터 이런 엄청난 거래를. 물론이지. 여기 있네.
어디 보자.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선도 삐뚤삐뚤하고 이 네모... 뭐라고? 내가 하나하나 공들여 그린 건데 그게 어딜 봐서 네모랑 동그라미야. 페보니우스 기사단 표시잖아. 그래, 허접해도 어떻게든 알아보겠지. 정보는 확실한 건가? 확실하니 걱정 말게. 기사단 본부 꼭대기에 로렌스 가문의 깃발을 걸어주기로 한 약속 잊지마. 그 건물의 소유권과 이 도시의 통치권은 전부 우리 로렌... 그래, 서로 윈윈하는 거래인데 더 따질 것도 없지. 이 정보는 유용하게 써주겠어. 참, 외교 문제도 있으니 밖에서 우리 신분을 놓쳐... 걱정 마. 이 일은 너와 나, 그리고 이 친구 말고 더 아는 사람 없으니까. 내가 되면 기사단 본부 꼭대기에 서서 그들의 어설픈 통치를 비난해주겠어. 그리고 모든 시민이 예전처럼 로렌스 가문에 굴복할 것이야.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마지막으로 충고 한마디 하지. 경솔한 짓은 그만둬. 알겠나? 알겠나. 갑자기 왜 그래? 몬드성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명예기사와 최고의 파트너 페이몬, 너희의 사악한 계획을 산산히 조각내러 왔다. 감히 날 속여. 그러게, 누가 그런 거나 맹신하래. 우린 계획이 이렇게 발각되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이럴 줄 알았어. 애초에 멍청한 귀족 따위 믿는 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정보도 손에 넣었으니 더 지체할 필요 없겠군. 전부 다른 곳으로 도망갔어. 저긴 막다른 길이니까 슈베르트는 오인당부터 처치하고 잡으러 가자. 운명이여, 드러나거라. 난고 하늘의 이치가 진구나. 끝없는 순환. 이봐, 고작 이 정도냐? 이제 시작이야. 김태선, 차고 가라. 옥첩, 삼각계가. 당신의 꿈. 난공불라. 운명의 허역. 흑 가라. 문이 열렸어! 빨리! 어? 저건... 손대지 말고 비켜라. 내가 알아서 간다고. 제때 온 것 같네? 여기저기 죄다 우인단이야. 아, 너구나? 수학은 있었어? 설마 이 녀석한테 예절을 알려준 것도 다 네 짓이냐? 넌 원래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지 않았느냐? 게다가 가문의 전통을 외부인한테 알려주는 건 금기다! 아, 그랬었죠. 그게 어때서요? 안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건 가문의 금기를 어기는 짓이야. 오랜 시간 공들인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다니! 숙부가 공들이신 건 알겠는데 해선 안 될 일이란 거 아시잖아요. 저도 페보니우스 기사로서 그냥 넘어갈 순 없어요. 페보니우스 기사? 잘 들어. 난 네 숙부고 넌 로렌스 가문 사람으로서 가문이 다시 영예를 누릴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용서받을 기회를 주마. 여기 있는 페보니우스 기사들을 모조리 처치하고 나와 가자. 그럼 내가 가족들한테 잘 말하지. 그간의 정을 봐서 만회할 기회를 주마. 페보니우스 기사한테 페보니우스 기사를 처치하라뇨? 그게 무슨 소리죠? 다시 알려주지. 넌 페보니우스 기사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후예다. 로렌스 가문의 피가 흐르는 귀족이란 말이야. 그럼 가문의 뜻에 따라야지. 제가 언제부터 가문의 뜻에 따랐다고요? 너 불효 막심한 녀석 같으니라고. 여기서 화낼 사람은 저예요.
숙부는 로렌스 가문의 일원이면서 몬드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나 하고 계시고. 얼마나 민폐인지 아세요? 이번 일 수습한다고 제가 원수진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지 아시냐고요. 날 가르쳐 드린 게냐? 네, 맞아요. 숙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로렌스 가문의 이름으로 말이죠. 숙부가 말한 영광스러운 시대는 겪어보지 못해서 가문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옳고 그름쯤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몬드 사람들한테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도 잘 알고요. 로렌스 가문은 숙부가 꿈꾸신 대로 될 수 없고 가문의 수치 같으니라고 우리 가문에 어떻게 너 같은 괴물이 나왔단 말인가? 되게 히스테릭하네. 하루가 멀다고 운운하던 예절과 우아함은 갖다 버렸나 봐.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거기 둘, 난 명예기사와 할 일이 있으니 이 사람 좀 데려가줘. 너희들이 움직인 걸 보니 결정적인 증거를 얻었나 보네? 수의적 보니까 네 숙부가 관찰한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순찰 경로랑 다른 정보들을 표기한 도면 같았어. 하, 빈둥거리는 집안 어른인 줄만 알았는데 그런 데에나 집착하다니. 오늘 일은 두고두고 기억해두겠어.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우선 그 도면부터 뺏어오자. 서둘러. 놈들이 왔다. 한 명도 그냥 보내선 안 돼. 이게 하늘의 이치다. 가루가 되어라. 난곤이다. 하! 얼어붙은 서리. 하! 도망칠 수 없을 걸. 가루가 되어라. 이제 시작이야. 기분하게 하지 마. 얼어붙은 서리. 도망칠 수 없을 걸. 지령 접수, 지령 수행, 끝없는 번성. 합 가루가 되어라. 핫. 자. 치는 얼음 파도 판결한다. 자. 도가 너무 낮아. 서둘러. 난곡나 부서져라. 핫. 핫. 이걸로 운명은 정해졌다. 하늘의 이치가 진군한다. 난곤이다. 눈에는 눈. 자, 헷, 하, 판결한다. 바람과 함께 사라져라. 꾀하는데. 구수 경청.
가라. 옥첨 선박회가. 부서져라. 하이. 자. 끝없는 순환. 숙부가 저들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우인단한테 네 숙부가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 맞아. 하지만 꼭두각시를 이용해 몬드를 통제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렇게 벙. 우인단이 제멋대로긴 해도 지금 당장 전투를 치를 순 없을 거야. 그래, 어쨌든 그 문제는 단장 대행한테도 말씀드려야겠어. 그럼 처리해 주시겠지? 그러게, 아까 나타난 타이밍도 너무 딱 떨어졌어. 그건 내가 추적하던 우인단을 네가 처치해서 내 공로가 날아갔으니까. 그래서 복수하러 왔어. 내 공로를 되찾아야지. 헤헤, 이제야 네 말을 알아듣겠네. 사실은 우리한테 무슨 일 생길까봐 불안했던 거잖아. 우리랑 숙부가 걱정돼서 소대를 이끌고 온 거였구나. 복수라니까 내 의도를 왜곡하지 마. 흥, 덜 떨어진 녀석인 줄 알았는데 꽤 계산적인걸? 이 원한 기억해두겠어. 으이, 덜 떨어졌다니 그게 무슨 말. 너희 둘 언젠간 이 원수를 꼭 갚아줄 테니 두고 봐. 너희가 잿더미가 되더라도 절대 잊지 않겠어. 흥, 얼마든지 덤비라고. 이렇게 나와야지. 그럼 난 이만 도면을 챙겨서 기사단으로 돌아가 볼게. 뒷일은 내게 맡겨. 응응, 기회 되면 또 만나자. 꼭 다시 만날 거야. 다음에 만나면 날 실망시키지 말라고.